아주 잘 입던 옷도 어느 날은 아, 요거 이렇게 한번 고쳐서 입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저 옷이 좀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바느질은 해야지 했는데 저 옷을 리폼하려고 한번 고생을 좀 해봤습니다. 기쁨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바느질을 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 천 쪼가리는요, 5 곱하기 5cm짜리 천입니다. 저거를 천이 있을 때마다 오려뒀다가 저는 어느 곳이든지 저렇게 그냥 오려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잘려진 천들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핀 작업을 해놓습니다. 핀 작업을 해놓는 것은 조금 후에 바느질 하는 작업을 좀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많은 색감 중에 그래도 어울리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 번에 다 연결을 하면 안 어울리는 색이 없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맞춰 놓으면은 그것이 이쁜 색들의 조합을 이루죠. 바느질은 아주 기본적인 홈질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엔 또 제가 되돌아받기로 해서 매듭을 완성 짓고 있습니다. 우선 두 장씩 연결이 된 후에는 네 장을 연결합니다. 네 장이 연결되고 나면 여덟 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두 장씩 연결되었을 때 가운데 네 개가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느질을 조금 더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풍차 돌리기가 될 건데요. 시접이 네 개가 모이기 때문에 두툼해지잖아요. 그 시접이 한 번에 몰리지 않고 회오리 치듯이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게 하는 기법입니다. 해서 가운데가 혹시라도 구멍이 나지 않게끔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홈질로 마무리가 됐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겉에다가 또 퀼팅을 할 거거든요. 마지막 하고 나면은 자 가운데 배꼽 보이시죠? 풍차처럼 회오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 구멍이 안 나도록 한다는 뜻이 저 뜻이었어요. 천이란 것이 새 것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퀼트의 기본적인 게 아이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나 아니면 내가 입었던 헌옷들을 가지고 저렇게 조각을 내어서 이어서 입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개똥만큼의 센치가 맞춰지고 나서는 다림질로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제자리를 잡아줍니다. 저는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두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매를 했고요. 안과 겉을 다림질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 조각을 할때 시접을 0.7로 잡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건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다면 다 꿰매고 나서 시접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감 또는 뒷감이라고 하는 천을 댄 후에 핀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창구멍을 제외한 사방을 모두 홈질로 마무리하죠. 홈질로 마무리할 때 또, 구서 모퉁이 할 때는 또한 번씩 되돌아받기로 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뒤집었을 때 구멍이 안날 정도로 그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지금 쓰여지고 있는 실은 일반 재봉실입니다. 보통 퀼트를 처음 배울 때에는 퀼팅실이라고 해서 면사가 있고 또 초음물을 매긴 그런 실이 있는데 배울 때는 물론 그것을 쓰지만은 활용은 이렇게 따로 해도 되니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만 튼튼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사도를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퀼트를 배울 때는요, 이 퀼트 가르치는 곳이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압구정동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우는데 저는 참멀미가 심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어렵게 배워서 이렇게 쉽게 재미나게 제 평생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바느질을 참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모서리 마무리 됐고요. 창구멍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바느질 움박음질로 해서 끝났습니다. 자, 시접 정리 들어갔습니다. 양쪽 구탱이 잘라주고요. 그리고 손으로 저렇게 미리 뒤집을 자리를 조금 손다리미질을 해놓고 뒤집어주죠. 조심스럽게 잘 뒤집은 후에 네 귀퉁이에 있는 덜 나온 부분을 신경 써서 끄집어내죠. 저 부분이 잘못 나오면은 자칫 미어질 수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손톱으로 다려질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면 다림질했을 때 예뻐요. 지금 한 매만 보이지만 양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개가 완성된 상태고요. 저것을 두 개 다 똑같이 다림질을 하고 창구멍을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창구멍은 일반적으로 전에는 보니까 감침질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디귿자 꿰매기라고 해서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 꿰매듯이 디귿자로 꿰매줍니다. 저렇게 디귿자 창구멍 메꾸기를 하면은 참 좋은 게 지금 제가 빨간 실로 하고 있잖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실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빨간 실을 저때 썼습니다. 그런데 다 완성이 된 후에도 빨간 실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느질법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창구멍 막기입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꿰매는 거는 감쪽 같습니다. 저 창구멍 막기는 우리가 인형 만들잖아요. 테드베어를 저도 배웠는데요. 테드베어 팔, 다리나 목을 같이 몸통과 이을 때 저 창구멍 막기를 하면은 튼튼하면서 표시도 안 나고 굉장히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창구멍 막기가 끝나면은 저는 퀼팅을 할 거예요. 퀼팅을 할 때는 뭐 속에다 솜도 대서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 옷에 활용하기 때문에 솜은 되지 않았습니다. 퀼팅을 돌아가면서 하고 나면은 면이 더 예뻐지면서 바느질한 표시가 많이 나서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렇게 밋밋한 옷에 갑자기 이게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니트기 때문에 합본을 할 때 너무 늘리지 않고 합본을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주글주글 울어서 별로 예쁘지가 않겠죠. 옷과 함께 붙일 때도 창구멍 막기 기법, 디귿자 기법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표시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허리춤을 하고 나니까 아래쪽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또 몇 개를 연결을 해서 아랫부분에도 저렇게 퀼팅을 해줬습니다. 작업이란 게 꼭 계획대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완성이 돼서 제가 입어보면서 이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옷이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볼 때가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남의 시선 따위 뭐 생각하지 않고 저만의 즐거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지나서 이미 120세대를 보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럼 제 나이가 아무리 60이라고 해도 아직 60년이 남은 생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해서 그 배운 것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 배워서 다시 남은 생 60년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